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파주시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 신규 조합원들과 함께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여해 신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노사 문화에 대한 의견을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파주시가 지난 8일 동아 힐링 캠프에서 파주시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 신규 조합원들과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이상엽 노조위원장과 신규 조합원이 참여했습니다. 간담회는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애로사항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노사 문화에 대한 의견을 시장과 위원장이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유난히 힘든 시기에 임용된 조합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2022년에도 노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 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